아리안 국왕, 시간이 없어. 다 늦기 전에 선전 보고서에 서명하시오. 아버지가 처음 이들을 상대하려고 나섰을 때 난 너무 어렸어. 아버진 전쟁 군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지. 그 대가로 아버진 목숨을 잃었고 왕국은 초토화됐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오. 그렇소. 하지만 나라고 승리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일단 내 조언을 믿으시오. 난 놈들을 상대한 적이 있어. 드레누어, 그대는 수년간 그곳에 있었소. 그렇소. 날 믿으시오. 놈들은 무적이 아니오. 그럼 말해주시오, 마라드. 그들에 대해 전부. 알겠소. 카르가스는 부족이 없었소. 그는 노예로 길러졌지. 오우그의 학대는 끔찍했어. 카르가스는 벗어나고자 했지. 투기장. 자유를 위해선 오크 100명의 목숨이 필요한 곳. 싸워라, 죽여라, 경매하라. 없었어.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싸움이 찾아왔고, 한 명만 죽이면 다 끝이었어. 카르가스는 보상을 얻었어. 그 이전의 용사들처럼 투기장 아래 갇혔지. 자기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되지 않았어. 그들은 복수심에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그들을 두려워했지. 그렇게 으스러진 손이
탄생했소.